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묵상날입니다. 본문은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긴 여정 끝에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한 군인과 함께 개인주택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어지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비록 갇혀있긴 했지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벼워진 감금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 전쯤에 제가 교회에서 하는 교도소 사역에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미결 수용자 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분들보다 표정에서부터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초조함과 많은 근심이 담긴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바울도 미결수자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 바울의 모습은 제가 보고 온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모인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도 바울의 사상을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뜨뜨미지근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자극할 만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만한 논리와 사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잡아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만남 때 바울은 성경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이 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인정의 문제였습니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죄의 형벌인 십자가를 진 메시아는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 그림에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거와 설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보다 거부한 이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메시지를 경멸했을 것입니다. 동족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기회를 만들고 또 이 복음을 들려주는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 바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안전만을 걱정하고 위했다면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끈질긴 모함과 암살 모의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의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내 믿지 않고 돌아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외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 외침이 너희는 이제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다 하는 허탈함과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한 명이라도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의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라는 책임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울과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더욱 힘을 싣습니다. 바울은 이후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어떤 계층도 어떤 민족도 마다하지 않고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던 시간보다 더긴 시간 동안 로마에서 머물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던 사람들은 다양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또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찾아오는 로마 병사들도 있었겠죠? 어떤 목적과 모양으로 바울을 찾아왔어도 바울의 목적은 한결같았습니다. 비록 바울과 만난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내용만큼은 사람들 사이로 널리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개개인의 선택까지 강압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우리 역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길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멈추지 않는 힘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여러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는 참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실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들려줄 수도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더디게 보이더라도 그저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며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일, 좋은 음악을 함께 듣는 것, 그 사람의 기쁨에 같이 박수치고 그 사람의 슬픔에 깊이 고민하며 눈물 흘려주는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수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어렵고 꾸준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한 걸음 또 걸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동행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